여러분, 드디어 겁나 늦게 온 팬콘서트 MD가 왔습니다. 제가 역시 이번에도 MD를 샀고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뜯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박스만 좀 뜯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뜯었어요. 어머, 어머. 아니, 트래카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 아니, 이게 제가 살때 당시에는 이제 모든 멤버를 다 무조건 드보라고 겁나 포카파미나에 눈을 뜨고 포카를 진짜 다 샀을 때 이제 이거를 산 건데. 근데 지금은 제가 포카 욕심이 줄어가지고 정말 예쁜 포카가 아닌 이상 이제 다 보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살 때는 이걸 다 드보라 하겠다. 중복 절대 용서 못 한다고 12종을 가지려고 16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도 포카를 증정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제 그거는 배송 지연이 돼가지고 한 28일쯤? 그쯤부터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한번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와. 생각보다 예뻐서, 어? 아, 레이 가지고 싶었는데 레이가 나왔어요. 진짜 귀엽다. 이 얼굴 좀 봐. 똘망똘망한 것 봐. 아, 바본가. 아, 이게 기냐. 걔 이렇게 머리 꽂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이거 몇번 쓰다 보면 이거 글루건처럼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 잠시만, 이게 내가 하면. 아.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면 진짜 별로다. 아니, 이거 정말 밖에서 쓰고 다니라고 낸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레이. 하자가 없어야 돼. 다행히 하자가 없네요. 벌써 끝났네. 그러면 이제 바로 랜덤팩. 저는 여기 이 포카에서 정말 가지고 싶은 포카는 이서 포카가 정말 가지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서가 제일 잘 나와가지고. 어우, 나 머리 봤는데. 저 살짝 봤거든요? 아, 이거는 이렇게 스크래치 그거고. 유진이. 너무 예뻐. 좀 뭐. 제가 가지고 싶었던 리즈 포카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다. 바비 인형 아니야, 진짜? 희소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리본이 진짜 너무 예뻐. 웬일로 없냐? 벌써 중복이네? 아, 일단 모든 멤버가 다 나오면 좋을 텐데. 제가 원하는 포카 다 나오면 그냥 미개봉으로 팔려는 생각도 했어요. 어이! 4장만 중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다 나오는 건데, 좀 뒤에 있는 놈을 뜯자. 그럼 바로 볼까? 이서가 나왔어! 이서 두부리야! 밑에 있는 놈을 까야 되는구나. 나 너희 믿는다. 믿기 잘했어.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아, 얘좀 접혔네. 펴지겠죠, 이 정도는. 어떡해? 와, 나 이제 중국 나오면 안 되는데? 가운데 있는 놈 깔게요. 아, 이거 말고 포카 한잔더 넣어주지. 순간 중복인 줄 알고 겁나 식겁했는데 중복이 아니었어요. 무서워. 아, 이거 진짜 겁나 쫄리는데? 아이씨.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잠시만. 잠시, 중복. 와, 중복 진짜 심하다. 얘들 안 속는 거 맞네. 아니, 나는 트레카에서 원영이가 진짜 안 나와. 트레카에서는 항상 원영이가 안 나오고.
아니 레이 잘 나왔는데 이번에 레이가 안 나오네? 가을이도 안 나와. 가을이는 그냥 모든 거에서 다 안 나와. 갈망이였던 이소포카가 4장이나 나오는 게 말이 돼?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나왔어. 나왔어. 잘 나왔어. 2개 남았는데 제발. 아 제발 원영과 가을아 제발 보고 싶다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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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보고 싶어 진짜 제발. 언니들 언니들 나와줘 제발. 예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최애잡이가 이렇게 돼버리네. 설마 레인가 여기? 레이면 진짜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제발.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야, 이 개. 아, 어? 아. 와 진짜, 와 진짜 너무해. 자 이거 리즈 3장. 이거 모자 유진이 3장. 이소 이거 1장. 레이도 1장. 이거 리본 이소 4장. 이것도 2장. 이것도 2장. 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진짜 일정하게 딱 5개씩 중국이 나오네. 이거 스크래치를 긁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뭘로 긁어야 되지? 동전으로 해야 되나? 이거 좀 제가 다 긁고 올게요. 다 긁고 왔는데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서 내 사랑 가득가득 받기. 나는요 리진양이 당신에게 행운을 주러 왔다냥. 행운 가득한 날들 보내길. 기다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 속에서.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오늘 원영이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입니다. 행복 부적 365일 언제나 레이가 다이브 곁에서 행복을 전달할게요. 뭐 할 거 없을 때 긁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찮지만. 끝. 짠. 거울이 드디어 배송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레이랑 이서를 가지고 싶어요. 왜냐면 레이랑 이서 포카가 마음에 들거든요. 오! 어 잠시만 이게 아니 잠시만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여기? 자 그럼 포카가 누가 나왔는지 봅시다. 과연 허! 대박! 이서 갖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이서가 나왔어요. 헐 대박. 하자는 없습니다.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맘유트에서 이렇게 화질이 좋고 예쁜 포카리 된다고? 내일 월요일이야. 어 뭐야? 이거 제가 3일 전에 구매한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벌써 오지? 대박 대박. 짜잔. 이게 러브다이브 사운드웨이브 2차였고 이게 애프터라이크 메시지 카드.
이거는 원래 제가 양도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팔고 지금 거의 반값으로 아주 싸게 가지고 왔어요. 진짜 완전 싸게 파시길래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오늘은 레이포카만 나오네. 뭐야? 뭐야? 아일리 또 주셨는데? 예쁜 거 많이 주셨다. 파파존스 인터 없었는데.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바인더를 또 정리를 했는데 그 리즈만 따로 넣어놨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야, 아무 자리에나. 벌써 오셨어요? 네, 진짜 싸게 받았어요.